네, 알겠습니다. 예. 노부장 인정합니까? 박헌영 아니야, 박헌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?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.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됐어요.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누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누구까지 하면서 후배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. 아, 남? 아, 정말 참네. 이완용 청문회를 많이 알아주는 게 좋아서.